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사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한번 그 여러분들은 대학 이렇게 여름방학에 따라갔습니다. 남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뭐 의미 있는 추억과 경험이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풍사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품사는 뭐요? 라고 딱 한 시간 정도는 떠들 수 있을 그런 역량이 될 것이다. 기대하고 그렇게 재미 도와줄 것이다. 늘 내가 뭐 하는 게 말이 없다 이렇게 이런 거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추억삼아 다시 8월달 내 8월 16일부터 여러분들이 8월 31일까지 한 번 더 돌려서 들으면 좀 더 의미가 있겠죠. 아마 그때 이런 말씀도 하셨네. 새롭다. 선생님 참 설명 참 잘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2시간 정말 순삭이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마 추억이 남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언젠가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주제를 가봅시다. 용언에서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어간이라는 것은 활용. 어간의 어미가 뭔가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활용인데,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즉, 실질적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이고, 어미는 문법적 개념을 담당하는 형식 형태소 중에 대표적인 것. 서로 여러분이 복습이 되고 암기가 되면 좋다. 이해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미는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미의 종류를 좀 미리 알아두면 어미 형태만 봐도 이거 어떤 문법의 특징이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어미 종류를 공부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어미 종류는 여러분들이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장의 짜임,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고 또 2학기 여러분 내신 시험 범위 문법 요소 중에 높임 표현이나 시간 표현 등등에서 선언말 어미가 이제 나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게 그거였구나. 여러분들이 또 쌤을 추억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게 이거였구나. 그런 거 아니네. 여러분, 특히 시간 표현에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러내는 요소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어제 밥을 먹었다 하면 이 과거죠. 먹는다 하면 현재고 먹겠다 하면 미래입니다. 근데 내가 어제 먹은 밥 할 때 먹은의 은도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를 의미한다. 그 은은 전성어미거든. 관용사의 전성어미가 시간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르쳐 보니까. 먹었다는 과거인지 아는데 내가 먹은 밥이야? 내가 먹은 밥이랑 똑같네? 하면 그 과거라는 걸 잘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은근 좀 헷갈릴 수 있다. 근데 어미를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해놓으면 훨씬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어미의 종류는 크게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말 어미의 앞에 오는 어미. 어말 어미의 앞에 오는 어미. 그래서 예를 들면 먹었다의 엇 나의 눈 먹겠다 이런 것들 이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
가시다의 가시다의 시각균형. 그러니까 먹은 어간이고 단은 어마름이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선 어마름. 이렇게 선 어마름, 선 어마름이. 그래서 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문법적 기능이야. 그 시는 아버지께서 회사에 가시다 것처럼 주체를 높이는 거야. 주체를 높이는 요소가 되는 거지. 이 선어마 어미는. 그래서 이제 과거 시제 선어마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마 어미, 미래 시제 선어마 어미, 주체 높임의 선어마 어미. 이렇게 명칭을 해. 이렇게. 여러분이 용언 파트에서 용언의 그 크고 서술어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 이 문장의 시제는 뭐 과거, 현재, 미래 있구나. 아, 주체를 높였구나. 그 높임 표현, 아까 높임 표현에서는 주체를 높였다, 그 문장의 주어. 객체를 높였다, 그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 상대를 높였다, 상대방. 말하면 상대방을 높였을 할 때 이런 요소들을 쓰거든.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이 시험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문장에서 높임 표현 썼는데 이게 주체를 높인 거냐 아니면 객체를 높인 거냐 이런 걸 찾으라고 그래. 그러면 시는 시는 100% 확실하게 이거는 주체를 높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놓치면 이게 주체를 높였는지 객체를 높였는지 상대를 높였는지 헷갈릴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명칭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 그리고 암기라고 했어야 된다. 갑작스럽게 쓰면 갑자기 툭 질문하면 어시 뭐야? 어? 감탄사 아닌가요? 어? 감탄사 아닌가요? 어? 어? 그러지 마! 이렇게. 물론, 그럴 수 있지. 그때는 이제, 어? 숏 받침이겠지. 그래서, 아시나, 어시나, 먹었다나, 갔다, 네, 갔다나, 어? 아든, 똑같아. 의문문적인 형태라 그래, 그런 것들은. 앞에 모음이 양성이냐, 양성이면, 앗. 음성이면 엇 이렇게 오는 것들은 뭐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것이고. 자, 선어마러미는 몇 개가 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그래서 딱 물어보는 거죠. 선어마러미 몇 개 있어? 네? 엄청 많지 않아요, 선생님? 물어본다? 물론 많이 있긴 있지. 엇도 있고, 앗도 있고, 엇도 있고, 능도 있고, 니은도 있고, 겟도 있고, 뭐, 여기 이제 겟 말고 이제 보면 뭐, 먹겠다를 먹으리라, 으리. 가리라. 가겠다를 가으리라. 이런 식으로 리도 있을 수 있거든. 가시다도 있고, 뭐, 이제 뭐, 먹다 같은 경우는 뭐, 드시다가 있긴 하, 특수하게 있긴 하지만, 먹으시다. 이렇게 으시도 있거든. 그런 개별적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크게, 아,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주체 높임, 크게 네 개가 있습니다. 딱 말하면, 인정. 되는 거지. 선어마미는 네 개. 그 다음에 이제 선자를 떼고, 어마러미는 또 이제 몇 개가 있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마러미. 어마러미. 자, 선어마러미이고, 이제는 어마러미에 대해서 말할 텐데, 어마러미, 어말이라는 말 뜻은 어는 단어야. 단어의 끝에 오는, 단어 끝. 단어니까 주로 단어 중에 9개의 품사인 단어 중에 지금 뭐겠어? 100% 뭐겠어? 용언의 끝이겠지? 이 어말이라고 할 때 단어의 끝이다 하면 이제 어미니까 용언에만 있을 거 아니야, 어미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단어의 끝인데 주로 올 수 있는 단어는 뭐야? 어떤 단어에 어미가 올 수 있어? 명사에 올 수 있나요? 이렇게 막 접근하는데 아니다. 어간 범위는 용언만 있다. 동사, 형사만 있다. 그렇지? 용언의 끝이야. 용언의 끝, 말, 말자. 우리가 끝, 기말고사 할 때 말, 끝말자. 오는 어미는 뭐가 있냐? 선생님, 끝에 오는 게 하나밖에 더 있지 않아요? 이런 거? 아니야. 세 가지나 있대. 기억. 종결.
종결자 아니면 게임 체인저 뭐 이런 말 쓰잖아. 그래 게임의 판세를 확 뒤바꿀 수 있는 만한 강력한 무기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지? 응. 그래서 종결이라는 말은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는 그 문장의 맨 끝에 마침표 문장 보고 앞에 오는 그런 것들을 종결 어미라고 하는 거야. 이 다 같은 경우는 바로 어말 어미이자 종결 어미지. 왜? 나는 밥을 먹었다. 문장의 끝에 오는 어미자. 그래서 문장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 문장의 종류 몇 가지? 우리 국어의 문장의 종류는 몇 가지? 막연한데, 그지? 5가지. 오, 오를 좋아하시나? 오형제, 도수리, 오형제, 어, 우리, 5명. 읊어볼 수 있나? 뭐, 무슨 문, 땡땡문. 오, 그렇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성서. 명령. 의문. 또, 청유. 또, 감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감탄형 종결 어미. 형서형 종결 어미.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먹다. 형서형. 먹어라. 명령형. 먹니. 의문형. 먹자. 청유형. 먹는구나. 예쁘구나. 하면, 감탄형. 종결어미와 결합해서 문장이 끝. 되는 거. 아, 꽃이 예쁘구나. 이런 구나. 얘가 이제, 감탄형 종결어미가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다. 이런 것. 그리고 쓰진 않을게요. 사실 조금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연결어미. 아까 이제 문장의 짜임에서 이제 쓰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어진 문장에서 대등적, 종속적, 보조적 연결어미 이런 게 있어. 보조라는 말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있을 때, 본용언, 보조용언 구성이 있을 때, 여기 본용언 끝에 오는 어미를 보조적 연결어미라 해요. 예를 들면, 그때에 이런 거. 먹고 싶다. 본용언, 보조용언. 그 앞에 오는 고. 먹고의 고. 이거를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보조적 연결어미. 종속적은, 대등적 종속적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절 같은 경우, 이어진 문장, 예를 들면 중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문장의 짜임 딱 봤을 때 이어진 문장의 스타일이다. 예를 들면 봐봐.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라는 문장의 어미는 세 개가 있어요. 보세요. 고. 바람이 원래는 둘 다야, 둘 다. 둘 다인데, 다는 무조건 요거잖아? 요거 평소에 종결어미잖아? 애 끝에 오니까. 둘인데, 니은이네? 니은은 이거, 현재. 시간도 현재잖아, 그지? 바람이 불었다가 아니라, 불겠다가 아니라, 분다니까, 그지?
세븐이고 이렇게 미음 됐어요. 아, 그러면 원래는 봐봐. 이런 게 있어. 날과의 의문형으로 네가 오면은 날이냐? 난이야. 하늘을 와, 새로 하늘을 나니? 우리가 뭐 하고 너 뭐 하고 노니? 그런 것처럼 리을 다음에 니은이 오면 리을이 탈락돼. 그러면 저 다음 여기도 둘 다의 뭐 눈이나 물론 보통 눈이 와요. 여기 이제 그 자음이니까 이거 오면 이게 니은 왔잖아. 어색하잖아. 불른다 이상하잖아. 이 플러시고 안에 들어가 이 선화마라비가 받침으로 들어가려면 니은으로 바뀌어. 가다가 간다가 되는 것처럼 받침다리에 들어가려면 니은이 아니라 니은이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는하고 니은하고 같아.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발음도 자연스럽잖아, 쓰기가. 그런 것처럼 받침에 니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니은이 오는 어미가 오면 좀 떨려져. 니은이 탈락해. 그래가지고 둔다에서는 불이라는 어간 그 되는 이제 불, 눈, 다 형태소가 세 개야. 이렇게 판단하고 얘가 이제 현재 요거 이제 과거라네. 평소형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튼 이건 이제 나중에 형태소 분석할 때 이제 어미 물어볼 때 자세하게 물어볼 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면 되고 한 어미의 구성에서 보는 거야. 어감과 어미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거는 뭘까? 그럼 이 원의 기본형이 뭐지? 봐라, 봐라, 불다. 불 이구나. 불. 그리고 시간 보니까 니그는 의심스럽잖아. 현재 의심함. 다음은 평소형이고. 되는 거지. 그다음에 얘가 이제 얘는 그럼 뭐냐 이거야. 봐봐. 지금까지 보면 선어마업이 아니지. 오다에 보니까 끝에 왔잖아. 어간 어미잖아. 바로 선어마업이 아니지. 종결음이야? 문장이 끝에 온 게 아니잖아. 마침표가 없잖아. 그지? 중간에 왔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가 오다라는 문장과 바람이 불다라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 연결음이라고 하는 거야. 응. 이런 스타일을 이 꼴, 이 형태를 여러분이 탁 인지하라고. 중3 때의 기억을 떠올려보라고. 근데 얘가 이제 대등적 연결음이야. 왜냐하면 앞 문장 앞절 보통 절이라 그래. 하나의 문장이니까 앞절과 뒷절. 그러니까 절이라는 거는 주어 서술어가 있으면 절이라 그래. 앞절과 뒷절의 의미 차이가 없더라는 거야. 뭐 했을 때 순서를 바꿨을 때. 즉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먼저 바람 불고 비가 온다 해도 의미 차이가 없잖아. 원래 문장하고. 그럴 때는 대등하는 거야. 대등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 차이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대등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종속이라고 할 때는 종속은 뭔가에 얽매여 있는 거야. 기대어 있는 거야. 그치?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 주인하고 종이 주종관계가 있는데 순서를 바꿀 수가 있겠어? 말이 안 되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비가 오다야. 오다가 기본형이야. 그치? 오다의 어미로는 아서가 오면 좋아서가 와서가 되는 거야. 오가 이제 반보음이 돼가지고. 응. 그럼 얘가 이제 어미인데. 그치? 미끄럽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가 미끌이란 말이지. 미끌. 그래서 얘가 형태소가 미끌, 다 이렇게 나와. 얘가 이제 실질인 게 어근이고 접사고 여기까지가 어간 어미고. 이건 나중에 차차 단어 형성할 때 공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 비가 와서의 오 아서의 아서가 무슨 어미냐를 판단할 때 선어마름이 아니냐네. 응?
뒤에 어마럼이가 없잖아, 그지? 그냥 지자체로 어마럼이야. 종결음이 아니지? 끝에 온게 없잖아. 연결음이란 말이지. 왜냐면 비가 오다라는 절과 길이 미끄럽다라는 주어 서술어 절이 연결되어 있잖아, 그지? 이런 스타일이잖아. 민서가? 민서 맞지? 민수 아니지? 민수. 아, 민순이? 아, 그 보전 시간 민순이가 아니고, 쏘리? 민수야. 이거 봐봐, 피곤한 모양이구나. 자, 비가 와서의 오, 아서의 아서의 어미가 뭐냐를 판단하는데, 연결어미까지 오긴 하는데 대진인지 종속인지 보존인지 슬슬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 있어야 되고, 얘는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미끄러운 거야. 즉 이때 말하면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라는 거야. 이런 거를 인과관계라고 해요. 뭐 원인, 양보도 있고, 뭐 조건도 있고, 의미도 뭐 이런 것도 있어. 이 종수 연결어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뭐가 뭔지는 잘 정확하게 나누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지, 순서를 바꿨을 때, 원래 문장 순서를 바꿨을 때 의미 차이가 있으면, 응? 이걸 하는 거야. 봐봐.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다. 그런데 이거를 길이 미끄러워서 비가 왔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바꿨을 때 말이 안 되면 이거는 종속적 연결음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 말 되지?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말 되지? 자, 대등적, 종속적, 보조적 연결음이까지. 하나, 둘, 셋. 이거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어미가, 이 종류가 그 부동의 고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왜 다 외우지 않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 크게, 아, 이렇게 본용원 보조용원 스타일일 때 앞에 본용원의 앞에 이 고 같은 경우를 부조 연결함이라고 하는구나. 앞절과 뒷절 왔을 때 의미 차이가 없을 때 요거를 이제 대등적 연결함이라고 하는구나. 형태로 들고 다니지 종류로 하면 요건 조금 힘들 수 있다. 알았지? 요것만 그래.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있으면 딱 좋은데. 자, 좀 저쪽으로 쓸걸. 하나 남았는데, 하나가 전성어미. 전성어미 설명하면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끝나는겨. 전성어미란 말 자체는 전성의 말자는 성질을 바꾸는 거. 성질을 바꾼다는 게 뭐냐? 아주 쉬운 예로, 꽃이 예쁘다. 예. 얘는 형용사이고 서술어. 주체를 뿌리에. 꽃이라는 주체가 상태적으로다가, 아, 예쁜 상태다. 이렇게 형용사가 성질의 상태니까. 예쁜 꽃이 피었다 하면 예쁜은 꽃을 꾸며주지. 그렇지만 얘는 형용사야. 형용사이고 얘는 체면을 꾸며주는 관형어가 돼요.
않아. 종결이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야. 문장이니까 끝에는 서술어가 오니까. 얘는 이제 예쁘엔 니은이잖아. 니은이라는 어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미는 무법적 기능을 하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래저래 무법적 기능을 하지. 그럼 얘가 하는 일이 뭘까? 원래 예쁘다는 형용사로서 기본적인 의미는 주체를 풀이한 서술어가 기본 기능이야. 그 예쁘다가 체온 앞에 와서 예쁜 형태가 돼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체온을 꾸미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용어 구시사하게 만드는 거지. 용어를 서술어로 쓰이는 용어를 체온을 꾸밀 수 있게 형태를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로 이해하고 이름은 관형사형 건성어미. 우리 전에 한번 했던 기억나지? 아, 1차 시대 아마 했었을 거야.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꽃이 예쁘게 피었다. 요거. 역시 형용사야. 형용사고 얘는 부사어야. 왜냐하면 피었다라는 용어를 꾸며주니까. 소스로 꾸며주니까. 피었다를 예쁘게가 피었다를 꾸며주잖아. 예쁘게 피었다. 어떻게 피었어? 예쁘게 피었어. 그럼 피었다를 동사로 말하든 소스로 말하든 똑같은 대상 가리키는 거야. 만들 때문에 헷갈릴 필요는 없다 이거지. 품사가 뭐냐? 동사. 성분이 뭐냐? 서술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치? 왜 얘는 똑같은 형용사가 서술어, 형용사가 관형, 형용사가 부사어 있잖아? 왜 얘는 예쁘다가 하는 기본형은 예쁜 거 예쁘다, 예쁘다는 예쁘다, 예쁘게도 기본형은 예쁘다. 그치? 서술어가 개가 붙어가지고 용어를 꾸미게 됐어. 그럼 개가 뭔가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 그지? 무슨 역할을 했을까를 추론해 본다면, 부사어 되게 만들었네, 그지? 지원아, 그지? 서술어가 되게 하는 것을 부사어 되게 만들어서 용어를 꾸미게 만들어버렸네. 그래서 얘를 부사형 전성음이라고 하는 거야. 전성어미의 개념은 이래. 개념 잡았지? 전성이라는 개념, 성질을 바꾼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이 예문으로. 응?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한다. 디귿 밑에 디귿 밑으로나 옆으로 가도 되니 괜찮아.
내가 간 학교. 내가 갈 학교. 내가 가던 학교. 이런 식으로 쓰여. 이런 식으로 쓰여. 그럼 전부 다 얘는 다 관용어 구시를 하는 거야. 관용어 구시. 그러면 이제 관용어의 전도어의 없으면 100% 관용어 구시. 간단하지? 똑같이 이제 부사형도 마찬가지야. 부사는 우리가 품사에서 공부했지만 종류가 좀 많아. 성분부사, 문장부사 해가지고. 그래서 부사 전담 어미도 많아. 하는지 용언 뚫리는 거로 판단하면, 아, 이 어미는 부사형 전담 어미구나 판단하면 돼. 또 관용사형은 저기 전부야. 저거밖에는 없어. 그래서 이제 얘를 이 몇 가지 들면, 부사절을 아는 견문장, 문장 짜임에서. 봐봐. 비가 내렸다. 주어원, 소설원, 짝꿍. 비가 내렸다. 비가 내렸다. 빨리 되지. 비가 내렸네? 내렸다 말 되지. 근데, 소리도 없이 라는 문장이 비가 내렸어. 어떻게 내렸어? 소리도 없이 내렸어. 이렇게 구별할 수 있거든. 이렇게. 그지? 부사어는, 부사어는 용어는 어떻게 의미로 꾸며져? 관용어는 뒤에 있는 체언을 어떤 의미로 꾸며주고, 여기 보면은 어떤 꽃이 피었어? 예쁜 꽃이 피었어. 말 되지. 어떤 꽃이 피었어? 예쁜 꽃이 피었어. 말 되지. 꽃이 어떻게 피었어? 예쁘게 피었어. 말 되지. 여기다가 꽃이 어떻게 피었어? 꽃이 예쁜 피었어. 안 되거든. 어떤 꽃이 피었어? 예쁜 꽃이 피었어. 말 되지. 어떤 꽃이 피었어? 예쁘게 꽃이 피었어. 쌤, 예쁘게 꽃이 피었으면 말 되는데요. 어떻게 반박을 할까요? 이 자리에다가 예쁘게를 말 집어넣어도 말은 돼. 어떻게 뭐 해명 또는 설명 또는 반박해볼래? 내공을 좀 더 쌓으면 알게 된다? 부산은 자리옮김이 자연스러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관용어 꽃을 꾸미려면은 관용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예쁘게를 집어넣으면 그건 이제 부사 이거야. 이거를 앞으로 옮긴 거야. 심지어 얘는 뒤에다 갖다 놔도 돼. 도치로 꽃이 피었다 예쁘게 말 되지. 근데 이건 안 된다. 꽃이 피었다 예쁜 이건 안 된다. 부사어 미장이 쓰임새가 넓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근데 자리옮김이 100% 무조건 자연스러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선택지와 그 예문을 유심히 봐야 돼. 여러분이 이론상으로 부사는 자리옮김이 자유롭다 라고 하면 안 돼. 비교적 자유롭다. 그래서 그 시험의 예문은
왔다 갔다 해봤는데 자연스러워. 아, 그럼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만약에 그 문장의 시험 문제에 있는 예문이 부사어로 옮겨봤더니 어색한 게 있어. 어색한 게 있어, 진짜로. 그럴 때는, 아, 이거는 다 자연스러운 건 아니구나라고. 그 이론을, 다른 성분에 비해 부사어는 문장의 이동이, 문장 안에서 이동이 자연스럽다라는 그 선택지의 OX는 그 선택지 OX 가리키는 시험에 있는 보기의 예문을 보고 있어요. 상태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 소리야. 요거 이해했니? 얘들아? 아직 잘 이해 안 했어? 안 됐어? 아직 예문, 문제 나오면 그때 가서. 그러니까 부사어는 특히 애매하다는 거야. 응? 괜히 뭔 들었나?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지. 나는 매우 예쁜 꽃을 많이 봤다. 여기서 매우하고 많이는, 매우는 예쁜을 꾸며주고, 많이는 한다를 꾸며줘. 이런 부사어를, 만약에 이 매우를 여기다가 옮겨봐. 자연스럽다면서 문장 성공 왔다 갔다 하는 게 옮겼더니 나는 예쁜 매우 꽃을 많이 샀다. 이거 안 되잖아. 근데 이럴 때는 이 매우라는 부사는 위치 옮김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문장 주 선택지 4번 관용사에 비해 부사는 위치 옮김이 자연스럽다라고 말했으면 그건 틀린 거야.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응. 상세적으로 판단해라, 이 소리야. 그래서 이론을 이해하고 암기하되 항상 그 이론 언급하는 그 예문의 상태를 보고 이론의 정체성을 각 한 번 더 판단해. 사례가 안 맞는 게 있어. 알았지? 자, 사례가 안 맞는 게 있으면 그 이론을 틀렸다고 판단해야 돼. 그 이론이 안 맞아. 그 예문이 안 맞으니까. 그게 좀 특이해. 그래서 보기를 보고 선택지의 OX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그 예문과 안 맞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따져봐. 쌤, 이거 맞잖아요. 그 이론이 맞긴 맞는데 이 예문이랑 틀려. 아, 그런 거 있어요. 나도 억울해. 나도 이게 틀려가지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일단 분들을 내가지고. 그거 진짜 많아, 그런 애들이. 그래서 단순하게 표현 안 된다. 알았지? 이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의미로 서술을 꾸민다. 비가 내렸다. 어떻게 내렸어? 소리도 없이 내렸어. 말 자연스럽지, 그치? 그때 소리가 없다. 주투, 서투. 요게 이런 스타일이 이제 아는 문장 스타일이야. 그럴 때 여기에 이제 없다의 이가 없다 이가 요 이야 없다라는 서술어를 부사절로 만들어줘. 그래서 뒤에 서술어를 꾸미게 만들어줘. 근데 이 이는 특히 왜 이를 예를 들었냐면 요 이는 좀 특이한데 얘는 원래는 접미사야. 접미사는 품성을 바꿀 수 있을 뿐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 즉 없다가 될 수 없는 거야. 얘는 여기 아까 많다 많이 이런 봐봐. 우리가 예쁘다 그치? 품사는 형사지만 서술어지. 예쁜이야 형사지만 관용어지. 그럼 얘는 없이는 없다니까 형용사지. 형용사인데 얘는 그러면 서술어로 볼 수 있나? 서술어가 될 수 있지만 얘는 이가 붙으면은 접미사기 때문에 즉 전성 어미가 얘는 어미라 말하면 아니야. 그러니까 부사절을 만들 수가 없어. 접미사여서 부사절을 만들 수 없으나 이런 경우만 특별히 어미 취급한다.
어미 취급한다. 일단 설명을 해놓고 이해만 하다가 이해를 해봐야 돼. 이 문장하고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을 한번 예를 들어봐. 꽃이 예쁘게 피었다. 얘는 개가 붙었잖아. 근데 이는 원래 어미가 아니야. 얘는 전미사야. 전미사는 문장을 만들 수 없어. 주어 서술어 서술어가 될 수가 없어. 응?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 예문은 이가 들어간 게 있어. 할 때 많이 먹었다, 그지? 많이 있지? 많이가 부사야. 부사이고 얘는 부사어야. 그지? 얘 같은 경우는 얘도 형용사이고 부사, 똑같은 부사어야. 근데 얘는 꽃이 병문장이니까 주어가 두 번 있는 거잖아, 그지?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과 꽃이 예쁘다란 두 개의 문장이 보이잖아. 이렇게 꽃이 예쁘다, 꽃이 피었다 두 문장이 부사절로 안 되는 거잖아. 얘는 이가 붙으면은 원래는 이가 붙으면은 부사라서 얘는 부사 형용사니까 활용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나는 먹었다 뭘 밥을 어떻게 먹었어 많이 먹었어 이거 먹었다는 소설 한 문장으로 나온다. 혼문장이야. 그러니까 얘는 혼문장인 거야. 혼문장인 거야. 지금 많이를 많다로 만들어서 나는 밥을 많다라고 문장을 못 만든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가 많다라는 형용사를 완전히 부사로 파생시켜버린 거지. 응? 그러니까 얘는 많다로 될 수가 없어. 나는 밥을 먹었다. 한 문장. 나는 밥을 많다. 말이 돼? 안 되지. 엄밀하게 말하면 전성 어미는 이런 것처럼 두 개의 문장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가 붙은 거는 원래대로 말하면 얘처럼 전문장이 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만 이런 특수한 문장 같은 경우에만 어미 취급해서 그냥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요것 좀 어렵나? 알아두라는 거야. 봐. 이개 보러 가서 어서 봐. 부산의 전성어미 취급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개의 문장을 뽑아내는데 얘도 마찬가지잖아. 비가 내렸다라는 문장과 소리가 없다라는 문장을 뽑아낼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가 원래부터 전성어미가 아니라는 거야. 근본은 개 보러 가서 어서랑 이는 다르다는 거야. 원래 얘는 전미사여서 전미사는 이렇게 문장을 못 만들어. 품사를 바꿀 수만 있어도 문장을 못 만든다고. 빠르다에서 빨리가 되면 얘는 빠르다로 다시는 못하. 빨리는 부사로밖에 못 써. 많다라는 형용사가 많이가 돼버리면 그냥 다시는 형용사로 못 써. 많이로만 부사로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부사 만약에 얘가 부사면은 두 개의 문장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부사가 어떻게 소설화가 될 수 있어? 형용사가 소설화가 될 수 있는 거지. 이 차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문장만 소리가 없다라고 말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얘는 나는 그럼 많다가 안 나오잖아. 응? 이인데 특이하게 얘는 안 나오고 얘는 나오는 거야. 그러지 이런 경우에만 이를 전미사인데 어미 취급하자. 서술성을 부여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의견을 조금 알렸어? 잘 모를 것 같은데. 다시 돌려봐. 즉, 봐봐. 이가 붙었다고 해서, 얘도 무조건, 이것 때문에, 아, 부사형 전성어미?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얘가 서술성이 있어야 돼. 어미니까. 얘처럼 소리가 없다. 라고 나와야 돼. 얘도 나는 밥을 많다. 라고 나와야지만이 이가 부사의 전성어미 될 수 있는 거야. 지원아. 돌리지. 이것만 이해해. 이제 하나 더 남았으니까. 이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전성음이 이냐? 아니다. 원래는 이가 여기 없어야 된다. 그게 원래 오리지널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만, 즉 소리가 없다, 없이를 원래대로 소수를 바꿨을 때 없다라고 해서 말이 되는 경우에만 이를 어미 측파들 인정하는 거지. 대부분의 이는 다 이렇게 부사가 되어버렸어. 깨끗이, 깨끗하다 해서 깨끗이, 깨끗이는 부사야. 이런 것들 원래대로 다 부사다. 못 돌아가는 형사로. 얘는 얘처럼 못 돌아가는데 얘를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인정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이거에 들어가려면은 소리가 없다처럼 없다가 돼야 돼. 근데 얘는 없다, 많다가 돼야 돼. 저 얘들아, 그거 하나 더. 얘는 소리가 없다, 없다 되지. 이거 이지만 접사하지만 어미 측파할 수 있어. 근데 얘는 나는 바로 많다. 이인데 많다가 안 나오지. 어미 취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는 어미 취급 안 하는 정의사 취급하는 게 오리지널이라고. 이게 예외적인 거라고. 어떻게 구분한다? 만일을 많다라 바꿨을 때 말이 되면, 아, 어미. 어미 취급하는 부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민수야? 너 다시 들어라, 알았지? 요거,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지. 형태가 없이, 많이에, 어, 용어에 어간에 이가 붙었고, 어간에 이가 붙었고, 인데 기능이 달라. 그거를 제대로 아는 것이, 감독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야. 지원한 조금 풀어봐.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적자고. 없다고 하면, 아, 이때 이는 부사형 전성어미로 쓰인 전미단이. 어? 얘는 안 되네? 이때 이는 전미단이. 전성어미로 쓰인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1교시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C 하나, C. C 딱 하나 남았으니까 그거 하나 이제 2교시에 설명할게요. 어. 수고했습니다. 쉬는 시간. 네. 이어서 세 번째 전성어미 C. C 명사형 전성어미를 보겠습니다. 원래 보통 참고서들은 명사형 전성어미를 가장 먼저 놓거든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 그냥 부사형 거꾸로 가는데 선생님은 일부러 얘를 가장 마지막에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여기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문법적으로 하는 일이 성질을 바꾸는 게 문법적 기능이거든요. 관형어가 되는 거야. 부사형 전성어미 2회 돌아가서는 부사형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그 용어는 하는 일이 다양해. 하는 일이 다양함. 다양하다. 다양하다. 많다. 좀 많다. 이 소리입니다. 전성 어미는 그래서, 음, 음, 기. 세 개밖에 없는데, 세 개밖에 없는데, 다양한 성분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농부는 비가 오기를 바랐다. 농부는 바랐다. 바라다. 뭘 바라? 비가 오기를 바랐다. 무엇을 바라다? 비가 오기를 바랐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주어 이, 오기가 소수로 이에요. 그래서 기가 붙어가지고, 기가 있어가지고 명사형 전성어미가 됐어요.
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을 때문에 명사 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는 겁니다. 목적어 기능을 하는 겁니다. 농부는 비가 오기를 바랐다. 또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나 심지어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비가 오기 전에 출발을 하자. 비가 오기 전에 출발을 하자.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죠. 할 때에 오다의 기가 있잖아, 그지? 얘가 그러면 기가 있어가지고 명사 절인데 무슨 성분을 해야 돼요? 무슨 성분 역할하는 거냐? 명사 절이어서 목적어 기능하는 것처럼. 얘는 명사절인데 무슨 성분 하냐, 역할을 하냐 따지는 겁니다. 얘는 심지어 비가 오기 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명사 꾸며주는 건 뭡니까? 관형어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관형어 구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명사절로도 관용어 구실을 한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룰이 붙어가지고 목적 우리 목적교사 공부했잖아요. 그죠? 룰이 붙으면 목적교사예요. 뭐 예를 들면 이가 그런 주기조사가 붙으면 얘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보호자에 들어가서 어떤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명사 전성어미는 다양하다. 다양한 성분으로 쓰인다. 쓰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관형사형이나 부사형처럼 바로 간 직진 스타일이 아니고 얘는 좀 문장을 좀 따져봐야 된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사 전성어미 음이음 기 다 기만 있는 그지? 뭐가 있을까? 그냥 나는 농부는 아니지. 이런 것도 봐봐. 농부는 기가 많이 음을 원망했다. 이런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농부는 비가 많이 오면 원망했다. 농부는 원망했다. 뭘 원망해? 비가 많이 오는 걸 원망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명사절인데 목적어 구실을 하는 거야. 비가 많이 옴. 오다의 미음 때문에는 명사절이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이고 얘는 목적어 구실을 하는 거예요. 이때 많이는 뭐야? 그냥 부사야. 부사 전성어미 이가 아니고 비가 오다 많이 오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래서 문장이 짜임에서 부사절을 목적 명사절을 아는 문장에 안긴 문장에 부사절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음이나 미음이나 기가 이런 식으로 쓰이나 아시겠죠? 우리가 보면은 음하고 미음은 같은 거예요. 미음 같은 거야. 기가 좀 이제 다른 거야. 그래서 의미 차이가 조금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미완료일 때 비를 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완료일 때 완료일 때 은비임을 써. 봐봐. 비가 오기를 바랐다. 아직 안 왔잖아. 그지? 아직 안 온 거지? 여기도 비가 오기 전에 출발하자. 아직 안 온 거야. 근데 이건 봐봐. 비가 많이 오면 원망했다. 왔잖아 이미. 그래서 완료, 미완료 의미 차이도 있습니다. 음기의 의미 차이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미, 3쪽 어미 종이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용언의 활용 4페이지에 있는 그 이론 이제 점검하면 이제 품사는 얼추 다 끝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호호! 고생들 많았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여기 오는 것도 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해서 잘 와준 것 같다. 요것도 용언의 활용도 개념만 한번 잘 한번 살펴보세요.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 자, 갑니다. 용언의 활용. 기본적으로 용언의 활용이라는 것은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규칙은 뭐고, 규칙은 뭐고, 불규칙은 뭐냐라는 거예요.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게 규칙적이면 규칙 활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규칙 활용이라는 소리겠죠. 그럼 어떤 게 규칙이냐? 이런 거예요.
뭐 소꿉치를 잠가라. 잠그아라. 담그아라. 그지? 김치를 담그다, 담그다. 담그다의 담그의 기본형 의가 있잖아. 그지? 거기 아라 붙어가지고 의가 탈락하고 담가아라가 된 거야. 어떻게 잘못 합을 하냐면 김치를 담궜다 이렇게 표현 쓰거든. 그건 아니야. 기본형이 담그다가 아니야. 됐지? 이런 것들 보면은 아 어간에 의가 왔을 때 100% 탈락하구나. 이런 용어를 봤을 때 활용을 따졌을 때 얘는 불규칙이 아니라 규칙이다. 어간에 의가 탈락해서 어간의 형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규칙화할 수 있으니 몸으로 시키면 어미가 오면 100% 의가 탈락하니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규칙 활용으로 봐야 된다 라는 이론이야. 논리이고 요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아까 나왔던 거 간단하게 어간 받침이 리을이고 그 다음에 니무신으로 어미가 왔을 때 어간 리을이 탈락해. 탈락해. 놀라에 놀 니가 오면 돈이 뭐 하늘을 날다에 니가 오면 나니 꼭 니은 의문형이 아니어도 돼. 현재 시선만 있잖아. 봐봐. 놀, 는, 다. 하면, 논다. 그지? 논다. 그럼, 리을이 와도, 리을, 는이어도, 탈락하고, 받침 뒤에 들어가는 거잖아. 요것도, 리을, 니 만나는 거 보이지? 리을, 니 보이지? 아, 내가 리을 탈락한다. 지원아, 보이니? 이런 거 정도의 삶이. 이 세 가지 정도가 우리가 용언이 활용할 때 규칙 활용이다 말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어. 이 정도. 그럼 이제 두 번째 봐봐. 두 번째는 불규칙 활용인데 불규칙이라는 거는 규칙적이지 않다. 그러지 않다. 그럼 뭐가 규칙적이지 않은 거냐? 이해를 한번 해봐. 봐봐. 이해용 예문이야. 똑같은 국다인데 파리 국다와 파리 국다와 고개를 국다가 있어. 고개 국다가 있어. 우리가 이 활용 여부를 따질 때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고라는 어미와 어라 또는 아라 두 가지 어미로 활용을 해. 어미가 종류가 되게 많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두 개만 딱 붙여보면 모든 어미의 활용 여부를 따져볼 수가 있어. 그치? 대표적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고나 아라 어라를 붙여봐. 고나 아라나 또는 어라를 붙여라. 그럼 얘는 이제 팔이 굽고 그지? 얘는 이제 팔이 굽어라 되고 그지? 얘는 고기를 굽고 그지? 얘가 이제 우우니까 음성음이니까 어라가 되는 거야. 어라가 어가 음성이라서니.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고기를 구거라가 아니라 구어라가 되는 거지. 얘가 문제가 되는 거야. 나머지 얘네들은 다 규칙활용이 되는 거지. 얘네들은 다 규칙이 되고 얘만 이제 불규칙 되는 거야. 왜 불규칙이냐? 규칙이라면 구어라 바로 활용해야 되는데 똑같은 형태인데 잠깐만 현서야 이거 봐봐. 왜 이런 뜻은 다르지만 형태가 똑같으니까 자음이든 모음이든 자음이든 모음이든 활용 여부는 똑같이 변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고기를 굽다 해서는 아라가, 어라가 컨택이 돼서 얘처럼 어라가 이 형태, 어간의 형태 고장 어메 그대로 붙은 게 아니라 어? 비읍이 우로 바뀌었네? 응. 비읍이 우로 바뀐 거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의문론적으로 형태가 비읍 다음에, 비읍 다음에 어라, 어라가 온 거야. 뜻이 아무 상관이 없어. 형태적으로, 환경적으로 똑같은 비읍 다음에 어라가 붙였는데 그러면 규칙적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난 예외다. 근데 예외가 됐는데 형태가 다른 것도 없고 똑같은데 뜻이 다르다고 달라진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불규칙은 규칙에 대해서 예외적이다.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진 국다만 예외적으로 부어라가 된다라고 이해하면 돼. 예외적인 현상이다라고 이해하면 돼. 알겠지? 예외적인 현상. 예외적인 현상이다.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 왜 비읍이 부어라 같은 경우는 비읍이 우로 가냐? 몰라. 그렇게 옛날부터 해왔어. 써왔어, 그렇게. 이런 현상들이 몇 개 단어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학자들이 체계화 해놨어. 그거를 이제 그 이론이라고 그걸 설명 한번 해볼게. 개념만 잡아. 불규칙이란 뭐다? 더러운 거다. 모자를 벗다. 시옷 받침이야. 현재가 나왔다. 다 나왔어. 그런 거야. 이럴 때 어가 오지. 그러면 모자를 벗어.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여기에 아가 오거든. 어나 아가 올 수 있어. 어라가 오든 아라가 오든 아가 오든 어가 오든 상관은 없어. 같은 모음을 생각한 어미. 양성 모음일 때 어, 아. 다음에 음성일 때 어, 아라, 어라 똑같은 거니까. 환경이 똑같, 뒤치는 환경이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상처를 나 플러스 아인데 나사야 나아야 나아지. 이게 똑같은 음원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달라. 지금 어나 아는 다른 거 아닌가요? 똑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면 어미라는 환경이잖아요. 알겠지? 그래서 다음 슈파 모음을 생각하는 어미가 어떻게 환경은 똑같은데 얘는 왜 시옷이 탈락하냐. 즉 이런 경우를 봐봐. 이런 경우는 모자를 벗다는 규칙 활용이다. 같은 시옷임에도 상처가 났다는 불규칙 활용하는 용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조건은 모음을 생각하는 어미가 올 때만. 그럼 좌우이면 헷갈리면 해보는데 상처가 났고 그 시옷 살아있잖아. 그지? 몸 어미일 때만 시옷이 없어.
없어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리하는 거야. 슛 불규칙은 슛이 탈락한다. 슛은 탈락하는 불규칙한 용어는 있다는 거야. 알겠지? 하나 정리했어. 두 번째 뭐냐면 디귿 불규칙. 디귿 불규칙 간다. 디귿 불규칙은 이런 거야. 땅에 묻다. 땅에 뭘 묻다. 뭘 묻다. 땅에 묻다와 친구에게 묻다라는 똑같은 디귿 받침의 용언이 있어. 뜻은 다르지. 근데 여기에는 어가 오면 묻어.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여기에 어랑 어미를 갖다 결합하면 친구에게 묻어야 물어야 물어지. 물어지. 얘가 이제 불규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묻다는 불규칙하라고 하는 용어이다. 어떻게? 디귿이 리얼로 바뀌었어. 디귿이 리얼로 바뀌는 불규칙이야. 자, 규칙에 대해서 예외적인 불규칙. 근데 디귿은 리얼로 바뀌더라. 시옷은 탈락하고. 요거로 외울 필요는 없어. 보면 되니까. 보면 되니까. 다음에 세 번째. 비읍 불규칙. 비읍 불규칙은, 이거. 파리 굽다, 고기를 굽다. 그래서 비읍은, 얘는, 비읍은, 오나 부로 바뀌어. 고기를 굽다인데, 굽다 어가면 비읍은 이제 이게 음성이니까 우로 가. 양성일 때는 오로 가고 음성일 때는 우로 가는 거야. 그래서 굽 비읍이 이때는 음성 우니까 우로 가는 거야. 합쳐가지고 구어가 되는 거지. 몸축 돼가지고 오가 되는 게 이런 거 오가 되는 거는 규가 고와 그런 게 있지. 그러면 복다에 아가 오는 거야. 그러면 고오아 해가지고 고와 되는 거지. 양성일 때는 오가 되고. 근데 예외적인 것들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모음 이런 걸 모음 조화라고 하거든. 모음 조화. 모음 조화 깨지는 게 있어. 성품이 아름다워 이런 것들. 그럼 얘는 이제 아름답다의 원이니까 원래는 내가 아잖아. 아 양성이니까 아가 와야 되거든. 나가 안 와. 어가 와. 어 몸도 깨진 거야. 근데 깨져가지고 아한테 짝꿍은 아가 와야 되는데 아름다워 라고 하지 않잖아. 아름다워 바뀌었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달라진 거야. 그래서 아름다워 안 돼. 원래는 양성이니까 여기서 오 어 이렇게 되는 거지. 모음조화가 깨진 거야. 모음조화가 깨진 거야. 4번은 르 불규칙.
그가 리을 리을로 두 가지로 바뀌어. 두 가지로 바뀌어.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동물이 흐르다 해서 규칙에 해당하는 게 이러러 말고 이거 이런 게 있어. 뭐 있을까? 흐르러 말고 흘러 이랬다. 시간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쉬운 게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르가 되는 응? 다시 한번 누르다? 뭐 팔로 누르다? 그것도 주기칙이야. 있는데 일단 봐봐. 얘 같은 경우는 흐르다인데 여기에 어가와 으가 음성이니까 얘는 흐르어인데 아 여기 나올라나? 흐르어인데 흘러가요. 원래대로라면 어간의 은은 탈락해서 흐르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리을 리을이 되는 거야. 이게 이거 똑같은 르가 왔는데 흘러가 아니고 되게 쉬운 예가 있는데 저 생각이 안 나네. 왜 생각이 안 나지? 나야 되는데 이거 까먹은 거야. 기다려봐. 이것도 있고 만약에 또 다른 예문도 있어. 애 같은 경우, 이르다 같은 경우도 한번 해봐. 이르다에 어가 오는 거지. 그러면 이르 플러스 어잖아. 으가 탈락하는 구축화력이잖아. 여기에서 이러가 로 쓰이지 않고 뭘로 쓰이냐면 선생님께 일러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지? 일러. 그러니까 르가 없어지고 리을만 남는 거야. 이런 것들 이 르 부딪히고 아이고 까먹었어. 까먹었네. 금방 찾아줄게. 다른 건데 되게 쉬운 건데 생각이 안 나네. 안 날 수가 있어. 물을 따르다. 똑같이 르잖아. 똑같이 르잖아. 그치? 여기에는 알아와야 돼. 따로라고 안 하잖아. 따라라고 하지, 그치? 아가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따, 르, 아, 인데, 르에 르다 탈락해가지고, 따라.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의가 탈락하면 얘네들 얘네들 그 안 볼 수 있으니까 얘네들 이제 그 탈락하면 얘네들 규칙이지. 봐봐 사례 잘 봐봐. 의가 왔는데 르인데 의가 어간의 의가 탈락하는 것은 규칙 활용이지. 규칙 활용의 2번이었잖아. 그치? 기억나지? 그러니까 얘는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도 어간 형태 달라진 거 아니냐, 불규칙 아니냐 라고 오해하는 게 그게 아니야. 어간에 의가 탈락해서 그러면 리만 남지? 거기에 아가 왔어? 리를 그대로 가서 따라가 되는 거야. 응. 얘는 이제 똑같은 르가 왔지만은 르, 아, 르, 어, 아, 어 같잖아. 그치?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규칙을 했다 이거야. 근데 강문의 흐르다 같은 경우는 그것대로 간다면, 규칙화로 간다면은, 의가 탈락한 흐러가 되잖아. 우리 강조 흐러라고 하진 않잖아. 흘러라고 하지. 그래서 잘 봤더니, 흐. 다음에, 르가, 리에르, 리에르 되고, 그 다음 어가 그대로 온 거야. 자, 르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리에르, 리에르 두 개가 생긴 거야. 이거를 뭐, 의문의 변경 규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이미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선택이 이르다 이러가 안 되고 일러가 되는 거지. 르가 르르 된 것이다. 했니? 어, 요거 네 번째 르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섯 번째 그 사례만 다를 뿐 유형만 다를 뿐 원리는 똑같다는 거야. 규칙에 대해서 예외. 모모는 차라리 어디가 올 때만. 정리되겠니? 지원아? 어. 다섯 번째. 우불규칙. 어간은 무가 올 때. 무가 올 때. 봐봐. 어떻게 되나 봐봐. 어. 물건을 주다. 무가 있지, 여기에, 받침에. 무가 있지. 받침이 아니라 무가 있지. 바로 푸다. 똑같이 어간에 무가 있는 상황인 거야. 이럴 때, 어가 붙어. 모음처럼 어디가 가능한 조건인 거야. 그랬더니 얘는 주 플러스 어, 주어. 물건을 줘. 무어가 주어로 추격되어버린 거지. 근데 얘는 밥을 푸어라고 하지 않고 밥을 퍼라고 하지. 우가 탈락한 거야. 됐니? 응. 탈락한 형태.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어간이 변하는 경우. 자, 어간의 시옷이 탈락하고 어간의 비읍이 리을로 바뀌고 어간의 비읍이 오나오로 바뀌고 어간의 르가 리을로 바뀌고 어간의 우가 탈락하는 경우. 정리가 되지? 그럼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 6번부터는 어미가 변하는 경우. 원래 4개쯤 되는데 그냥 3개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렇게만 나오더라고. 첫 번째 뭐냐? 여어불규칙. 봐봐. 먹다에 어가 왔어. 그지? 사랑하다에 어나 아가 올 수 있지. 그지? 똑같은 먹다라는 용언, 사랑하다라는 용언 다음에 어미가 어가 왔어. 얘는 어라고 해도 돼. 아라고 상관없고. 용언에 어미가 왔어.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얘는 먹어랑 활용을 하지. 얘는 어떻게 활용을 해? 하랑 하 여가 되지. 하랑 하 여. 어미는 봐봐. 앞에서도 아 살아 있고 흘러갈 때 어도 어가 살아 있어. 어미어는 그냥 대부분 다 그냥 어로 남아 있단 말이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하 그대로 있잖아, 그렇지? 어 아니면 아잖아. 근데 여가 돼버렸네. 얘도 어 아니면 어는 어가 남아 있어. 그럼 좀 차이점이 좀 있지. 얘는 도대체 뭔데 이게 여로 바뀌었냐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역을 규칙이다. 어미는 여로 바뀌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잘 살펴보니까 이게 하로 끝나는 것들. 사랑하여, 존경하여, 공부하여 하로 어간이 끝나면 뒤에 있는 어미 어안은 여로 바뀌더라는 거야. 야도 아니야. 여로 바뀌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해 되니? 어간이 하로 끝나는 경우. 어간이 하로 끝나는 경우에만 어미 어아가 여로 바뀌더라. 딱 하나의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다른 용어도 아니야. 하만. 공부를 하여도 마찬가지야. 공부하여, 공부를 하여. 하라는 어가 있을 때만, 어간이 하로 끝날 때만 무조건 어미 어가 여러 바뀌더라. 다른 것들은 그대로 살아있고. 간단한 케이스야. 두 번째. 어미의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너라 불교치. 너라 불교치. 이거야. 가당에는 거라가 붙으면 가거라 되지? 여기에 너라를 붙이면 가너라 안 돼?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지. 그런데 오다, 이게 오다. 오다라는 단어에서는 거라는 안 되지만 오너라는 게, 그렇지? 오거라는 안 돼. 이리 오거라 안 돼. 이리 오거라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다시 써줄까? 이거를 똑같은 건데. 요거를 이제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이걸 봐봐. 명령어 같은 경우 종결 어미는 어라 아라 대표적이야, 그렇지? 어라 아라. 어라 아라가 대표적이야, 명령어일 때는.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 거라가 있고 너라가 있을 수 있어. 생각해보면 가다를 예를 들면 가라 되지? 저리 가거라 되지? 근데 저리 가너라는 안 돼. 먹다 같은 경우 먹어라 되지? 많이 먹어라 되지? 많이 먹너라 확실히 안 되지? 무슨 소리냐? 어라 아라가 명령의 어미의 아주 기본 활용하는 어미야. 어떤 용어에도 어라랑 다 붙어. 기본 활용인 거야. 근데 거라라는 새로운 어미가 결합했을 때 맨 처음에 요거를 불규칙 활용으로 봤어. 불규칙 활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에 대해서 거라가 오면 거라가 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다. 그리고 오거라 이런 경우 불규칙 활용 용어는 봤어. 자, 다시 한번. 모든 용어에 다 붙는 걸 규칙이지.
일부 용언에만 거라가 돼서 말이 되는 거는 거라 불규칙이라고 볼 수 있지. 됐니? 응. 그래서 오다 같은 경우도 이리 와라 되고 이리 오거라. 그러니까 봐봐. 어라 알아에 대해서 거라라는 불규칙 용언에서 오거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옛날에는 가거라 먹거라가 안 됐었어. 근데 오다만 거라를 쓴 거야. 특이한 놈이지. 얘는 특별한 인정받고 싶은 애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 오다는 오다만 거라 분류처럼 용어인다 이렇게 말하게 됐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라가 다 쓰게 됐어. 불규칙 활용이 규칙으로 바뀐 거야. 이렇게 되면서 오다는 싫어. 나는 니네랑 같은 대우 받는 게 싫어. 나만 너라고 쓸 거야. 그렇게 해서 추정도 남은 게 너라 불규칙이 되는 거야. 요 맥락을 좀 봐봐. 어라 아라가 규칙인데 거라가 튀어나왔을 때 오다는 와라도 되고 오거라도 됐어. 다른 단어는 거라가 안 됐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단어도 거라를 쓰면서 이제는 좀 옛날식의 말투. 어른이 이제. 어른이. 이리 오거라. 빨리 앉거라. 밥을 먹거라. 이렇게 된 거야. 어른스러운 옛날식의 말투가 되어버렸어. 근데 오다는 싫어. 나는 니네랑 달라. 그래서 거라 대신에 너라를 만들어, 어미를 만들어내고 이 오다만 너라를 써. 다른 용어는 너라를 안 써. 그러니까 오다는 두 개 쓰는 거야.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오나라 두 개 쓰고. 다른 용어는 두 개 쓰고. 거라 쓰고, 와라 쓰고, 알아 쓰고. 그지? 이런 차이점을 좀 이제 볼 수 있으면 되겠어. 그래서 정리하자면, 너라 불규칙은 오다만 인정. 오다만 너라가 되는 거야. 다른 용어는 너라를 쓸 수가 없어. 됐지? 활용해봐도 알아. 먹너라, 가너라, 안 되잖아. 되지? 자, 그래서, 오다에 대해서만 너라가 불규칙 활용하는 것. 근데 오거라는 오다는 안 되는 거야. 오다는 예외로 지가 스스로, 여기에 이 거라 쓰는 거에 탈락, 거라 대신에 너라를 쓰기 약속해버렸기 때문에 오다에 대해서는 거라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모든 용어는 다 쓸 수 있는데 오다만 거라 못 쓰고 너라 쓰는 거지. 예외적인 문제. 요 맥락을 이해하면 너라 불규칙이 기억했지? 오다 하나만 기억하면 돼. 여 불규칙은 뭐 하로 끝난 것만 기억하면 되고 현대적으로 좀 쉽지? 용어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딱 하나 남았어 이제. 8번에 이제 여, 너라, 다음에 러, 불규칙. 러, 불규칙. 어미, 어나, 아가 러로 바뀌는 거야. 어미가 러로, 어나, 아가 러로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아까 그 여기 4번에 르 불규칙 있잖아. 르 불규칙이란 관련을 짓는 게 좋겠어. 할 때 물을 따르다 흐르다 했었잖아. 그치? 했을 때는 여기에 아가 오면 따라, 여기에 어가 오면 흘러 해가지고 으가 탈락하고 리얼이 르가 리얼을 바뀌는 거였지. 요게 르 불규칙에서 아 얘는 규칙화, 얘는 누가 타는 규칙이고 르가 리얼에 바뀌는 거다 알았잖아. 그지? 여기에 뭐 선생님께 이르다 그랬잖아. 그지? 어가 오면 일러가 되고 똑같이. 왜 쓰냐면 러도 이렇게 헷갈리거든. 보면 학교에 이르다. 이때 이르다는 도착하다의 의미야.
도착에 의미하고 한 일 푸다 라는 용어. 도착하다에 이르다, 아니라 도착하다에 이르다와 한 일이 푸르다에 푸다가 있어. 여기에 똑같이 어를 활용해봐. 그러면 봐봐, 이러 또는 일러 안 되지? 누가 타락하는 거 학교에 이러? 라고 해? 학교에 일러? 라고 해? 아니지, 학교에 이르러 라고 하지. 이르렀다 라고 하지. 하늘이 푸다 할 때 하늘이 풀어, 하늘이 풀어 어떤 게 자연스럽니? 하늘이 푸르러가 자연스럽지. 그래서 하늘이 푸르러 할 때에 러업을 붙이. 그지? 잘 보면 이게 케이스가 달라. 그래서 얘는 어가지 바뀌는 불규칙, 얘는 어미가 바뀌는 러 불규칙. 똑같이 어가에 르가 있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다니까. 요 관계를 잘 쭉 내려 따라 내려올 수 있어야 해. 응? 이르러 학교에 이르러 산 정상에 이르렀다. 자연스럽지. 이렀다가 안 되지. 이르렀다가 되지. 하늘이 풀러가 되지. 하늘이 풀러가 안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지금까지 8번 딱 하나 이제 9번 남았는데 되게 쉬워서 9개 케이스가 있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다 외울 거냐?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 어가 어미 알지? 활용할 때 어미 어아 붙여봐서 이상하면 이상한데 빠져놓고 어간의 비읍으로 바뀌었네? 아, 비읍 불규칙. 어간의 비읍으로 바뀌는 비읍 불규칙. 이렇게 말하면 되고. 아, 어간이 하 끝났네? 사람 하, 아? 아니, 하요! 아, 어미가 바뀌는 여 불규칙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것이 배우는 거야. 그거를 안 하고, 한 시 넘었네? 그것을 안 하고, 아, 수업이지? 그거 제대로 안 하고 그냥만 넘어가잖아. 그거 외우게 되는 거라고. 못 써, 그러면. 딱 하나만. 9번에, 여기까지가 이제 어간어미, 어미가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어간, 어미, 둘 다 바뀌는 거. 힙불규칙. 이건 이제 그, 노라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아가 오면 노래, 하늘이 노래, 파르타 파레, 하이타 파레, 파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규칙은 뭐냐? 이거 노타에 아가 오면 노타에 가면 이것처럼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노아가 되는 거잖아. 봐봐. 똑같이 히읗 다음에 어미 왔지. 히읗 다음에 똑같이 어미가 왔지. 근데 얘는 히읗도 탈락하고 어미 아도 애로 바뀌었어. 그지? 응. 그 둘 다 바뀐 거야. 어간 어미 히읗 탈락하고 아가 애 형태로 바뀐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히읗 다음에 아와 똑같이 히읗 다음에 아 그대로 있네? 요거 원래대로라면 이제 히읗 탈락이거든. 히읗 탈락은 규칙 활용이나 노아 히읗 탈락은 원래 항상 규칙 활용으로 떨어지는 거야. 음을 넣는 히읗 탈락인 거야. 원래 똑같지? 지금 배운 것처럼 똑같은 형태인데 얘는 규칙을 설명할 수 있고 얘는 설명할 수가 없네? 어떤 게 더 규칙으로 볼 거냐? 힐 없고 힐 있고 있는 게 당연히 규칙이고 없는 게 불규칙이지. 원래 형태와 바뀐 걸 봤을 때 아, 둘 다 바뀌었네. 색깔이 노랗다, 노래, 파랗다, 파래, 하얗다, 하얘. 이런 것들이 힙 불규칙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불규칙 활용까지. 어미의 종류, 불규칙 활용까지. 공부했고요. 여러분들, 숙제.
숙제는 이제 복습하고 그 뒤에 있는 문제를 이제 온전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해설 참고하면서 문제까지 풀어오고 다음 시간에 그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마지막 이제 국어 요소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올 빨리 가세요. 수업해야 돼. 딴 수업해야 돼.